우리의 소박한 마음들이 성모님께 작은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가대에서 특송 백장리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봉헌성가 220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의 찬양과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교회를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독생 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마리아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듯이 저희가 주님께 올리는 구원의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큰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러이 베푸셨나이다. 비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음송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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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모든 데서 오셨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모든 데서 오셨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네들로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이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를 해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아깝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 17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복된 요한이 태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하였듯이 저희도 이 성체 안에 언제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박상혁, 백원, 안드레아 학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께 성모 성월인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저희는 다같이 모여 저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감사와 공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로 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관심은 저에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신학교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신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난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은 저에게 있어서 또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해야 할 텐데 또 좋은 신학생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과연 신학생일까 하는 많은 걱정들과 나에게 성서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생활하던 중 성당에서 기도하다 문득 성모님께서 떠올랐습니다. 동정이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받았던 날카로운 눈초리와 좋지 않은 관심을 말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는 그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성모님께서 잉태하셨던 예수님은 세상에 나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고 걱정들을 또 어려움들을 훌훌 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걱정의 눈빛도 성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모님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당신의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심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또 어떤 걱정에도 스스로 이겨내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굳은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고 또 스스로 어떤 걱정도 떨쳐내시는 그런 모습을 담게 하시어 제 걱정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시길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이름만 불러보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어머니, 저희를 당신께 맡기오니 저희가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모님의 은총을 주시어 우리 공동체 안에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2024년 5월 31일 성모의 밤에 박상혁, 댕원, 안드레아 올림.
편집글 잘 들으셨어요?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편집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학사님은 이제 지금은 이제 복학하기 전에 휴학 기간이라서 우리와 함께 했지만 아마 이제 어쩌면 졸업할 때까지도 성모의 밤 때는 같이 못할 수도 있는 마지막 성모의 밤일 수, 왜냐면 학교에 계시니까. 그래서 학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좋은 선물, 이렇게 진심이 담긴 선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신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하고 방학을 나왔는데 그 성당 사무실 옆에 제 사진이 이만하게 박힌 거예요. 사진이 이제 1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죠? 너무 야 한참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때로는 막 다른 생각이 들 때에도 사진 보면서 마음 고쳐먹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돼서야 아 이게 얼마나 큰 상으로 큰 사랑으로 사진을 달아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학년이면 정말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서 막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그런 신학생 사진을 이만하게 걸어놔서 참 그걸 보면서 부담이 되면서도 또 힘을 얻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부담도 되시지만 또 여러분들 모습 바라보면서 많은 힘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학사님이 좋은 신부님이 되는 건 우리 본당에 좋은 신자들이 되시면 그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사님 정말 좋은 사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부터가 먼저, 저도 만약에 본당에 학사님이 없었으면 더 마음대로 막 지냈을 것 같은데 후배가 있으니까 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조심조심하면서, 왜냐하면 제 모습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밤 이렇게 보내면서 또 성모님의 삶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음을 잘 이렇게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 성모상합 동산을 잘 갖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 내내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정말 벽돌 한 장 놓으시려고, 잔디 하나 뽑으시려고, 꽃 한 송이 심으시려고 정말 많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성모님의 밤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참 감동스럽고 많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 이제 좋은 이 장소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성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점점 물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언제라도 성모상 올라가서 성모님도 한번 만져보고 성모님 잘 지내시나 자꾸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 성모회에서 그 어묵탕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고요. 성모의 어묵탕은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죠? 국물을 뭐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국물을 뭐로 내는지 여러분들의 비밀로 하도록 하겠고요. 또 치킨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마실 수 있는 음료도 있으니까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잠깐 이렇게 친교 나누시고 함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모 성월은 오늘로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 성심 성월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힘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사제께서는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장엄 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이시고 매 기도 끝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44번입니다. 기도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성모 성월기도 바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유는 세상에 대로 그분을 부여하는 능력을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떨치시고 천하님을 들어주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부여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를